안녕하세요. 금융연금센터장 김경록입니다. 최근 영국은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었죠. 9월 23일 날 이제 재무장관이 감세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러고 나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해서 3%나 뚝 떨어져 버렸고요. 30년 장기국채 금리가 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듀레이션이 대충 20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국채 가격이 20%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식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아주 최근에 급격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오늘 좀 우리나라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 혼란 부분에 보면은 영국 연기금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영국은 이전부터 LDI라고 그래서 부채 듀레이션에 자산 듀레이션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산 듀레이션, 즉 채권의 듀레이션을 자꾸 이제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자꾸 떨어지자 듀레이션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파생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듀레이션을 늘렸습니다.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런 파생거래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듀레이션이 아주 팍팍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마진콜이 발생하고 이 마진콜을 이제 현금으로 메꿔야 되니까 시장에 무조건 채권을 내다 팔아서 금리가 급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조차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이런 패닉이 일어난 영국답지 못한 어떻게 보면 선진국답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즉각 영국의 중앙은행은 650억 파운드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발표했고요. 곧이어서 재무장관이 감세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대단한 정책의 전환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세계시장에서 영국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영국 경제는 지금 재정적자하고 경상수지적자, 이 쌍둥이 적자가 이 둘을 합치면 오히려 이태리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가계대출이 단기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바로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지급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제 구조를 개혁할 생각은 않고 손쉬운 재정 확장 정책을 쓰겠다고 했다가 국제 금융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영국의 문제를 보려면은 그 과거부터의 어떤 경상수지 추이를 한번 보면 좋은데요. 그런 면에서 경상수지를 가지고 영국 경제를 본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한 우리나라 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상수지 60년대부터 쭉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일단 1번을 보면은 영국은 제조업이 이미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60년대 들어가면은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누가 추격해 왔느냐? 미국, 독일, 일본 제조업에서 강력하게 영국을 앞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960년대 이미 이제 달러가 부족해져서 1965년에 비틀즈가 미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달러를 벌어왔다고 훈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부터 이미 심각했던 거죠. 그러면은 2번 이제 경상수지 적자를 한번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약간 개선되었다가 다시 이제 70년대 들어가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커지게 됩니다. 영국은 결국 1976년에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미 70년대, 60년대 영국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었으면 방만한 국영기업, 그 다음에 복지국가 실험에 따른 고복지, 고비용, 저효율로 제조업 생산성이 이제 추락할 때였습니다. 영국은 3년 만에 이제 IMF를 탈출합니다. 70년대 초에 영국의 이제 북해 유전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75년부터 원유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은 영국은 제조업 경쟁력으로 IMF로부터 탈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석유가 IMF로부터 탈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97년, 98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출해서 탈출을 한 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조업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결과로 이제 탈출하게 된 것에 비해서 영국은 손쉽게 탈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다음에 또 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79년에 그래서 대체 정부가 들어와서
결국 영국 경제를 구조조정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을 넘게 되는데요. 대공황 이후 가장 많은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은 자국 기업의 자동차 회사도 다 팔아버리죠. 그래서 영국은 자국에서 자동차는 생산하지만은 자국민 소유의 자동차 회사는 거의 다 팔아버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번에 이제 또 경상수지 적자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대체 수상이 들어와 있었죠.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 영국은 고물가, 고실업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고물가 하면은 파운드화가 약세가 되니까 이를 이제 막기 위해서 독일 환율에 파운드를 묶어놓습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국이 타격을 받은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사례입니다. 1989년부터 영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서 금리도 15%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업 역시 큰 사회적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한편 독일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통도 후유증을 겪어서 재정 적자,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고요. 따라서 영국이 독일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영국이 자신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금리를 같이 인상해야 되는데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영국이 덩달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영국의 주택대출금리는 단기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인상하면은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바로 증가되는 구조여서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조지 소로스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키운 드래큰 밀러는 영국의 중앙은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파운드와 약세에 베팅을 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일단 독일은 반드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을 우선 펼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금리를 과연 따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에서 터지냐. 파운드와 환율 약세로 이제 터지기 마련인 것이고요. 그래서 소로스와 드래큰 밀러는 이제 파운드화 약세에 베팅을 하게 되고 영국 중앙은행은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을 풍자해서 이제 하이에나에게 뜯기는 사자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서 하이에나가 헤지펀드이고 사자는 대형 제국을 뜻합니다. 92년에 이미 영국 중앙은행은 한번 헤지펀드에게 굴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경상수지 적자 부분을 한번 보시죠. 60년대부터 보면은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개선되다가 악화되다가 이런 것을 이제 반복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됩니다. 그래서 2021년 이런 때는 GDP 대비 한 마이너스 2% 정도 경상수지 적자였는데요. 올해는 GDP 대비 마이너스 7% 정도 될 것 같고 내년에도 대략 이 정도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지도 문제인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코로나19로 이제 재정수지 악화가 이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금 상황은 미국이 마치 80년대 그랬던 것처럼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이 두 쌍둥이 적자를 아주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제 체력이 아주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은 체력 강화는 하지 않고 진통제만 넣으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영국은 이제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금융시장에서 파운드화는 급락을 하고 30년짜리 금리는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게 되었는데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면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여튼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하게 해놓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봉책이나 손시연기를 상당히 택하려고 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자본을 통해서 그리고 실물을 통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초연결된 이런 글로벌 경제에서는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데요. 저는 이제 경상수지, 재정수지, 부채 이 셋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단순한 것을 튼튼히 하는 것에서 경제는 그 기반을 오히려 굳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서 저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수출입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이 여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자를 보였다 혹은 그 적자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걸 다시 효율적인 그런 구조로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죠. 그런데 외환 보유고도 다양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직접 보유하는 외환 보유고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도 외환을 한 300조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업의 해외 투자도 외환을 벌어들이는 창구가 되죠. 일본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일본은 80년대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놓다 보니 기업들의 이제 배당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1,400원 환율이 넘어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정책을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꼭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되어서 다양한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제조업의 경쟁력은 중요합니다. 선진국은 우리가 서비스업한다고 그러지만은 잘 살펴보시면은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보면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서 가는 선진국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렇죠, 독일이 그렇죠,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북유럽 쪽에서도 그렇고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이미 80%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은 그래서 과다하게 서비스업으로 돌아서 버렸죠. 이런 나라들은 이제 자꾸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든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을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이 스토리에 보면은 버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It's not flying, it's falling with style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는 게 아니야. 폼 잡고 떨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조업의 세트로 인해서 1900년대 초반부터 100년에 이르면서 파운더가 약세가 되고 점차 이렇게 경쟁력을 잃고 쇠퇴해가는 영국을 보면서 저는 falling with style, 폼 잡고 떨어지는 그런 것을 저는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선진국에 접어든 나라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은 falling with style이 아니라 그냥 와장창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런 부분에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고 제조업의 대선배 격이었던 영국이 지금 세계로부터 이제 조롱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제도 이를 반면교사로 이제 삼아서 국가는 장기적으로 구조를 튼튼히 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할 듯합니다. 특히 국가가 경제 발전 단계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파퓰리즘의 유혹이 상당히 많을 때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조를 튼튼히 그리고 쉽게 가는 길의 유혹을 잘 떨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